안녕하세요. 노마드 프로그래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풀스택 디벨로퍼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나가고 있어요. 저번 시간도 중요한 내용을 배웠고, 오늘도 역시 중요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러나 가벼운 마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바로 페이지와 그 다음에 페이지의 정보를 나타내는 데코레이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떠나볼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프로젝트 구조를 이해했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전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은, 저번에 만든 페이지뿐만 아니고, 우리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클래스 같은 개념들도 우리가 같이, 배우기 위해서 설치를 해보고, 그거에 그 정보를 나타내는 데코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지금 아까 설명이 돼 있죠? 이렇게 다떠 있는데 이걸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끈다고요? 여기서 컨트롤과 C. 이건 컨트롤과 C는 이거 맥이랑 그 윈도우 다 똑같습니다. 컨트롤 C 하면 이게 끝납니다. 물론 여러분 터미널을 아셔도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좋은 점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뷰 밑에 있는 여기서 터미널 이걸 쓰면은 요거 터미널 직접 할수 있어서 이렇게 아이오닉 할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뭘 하느냐, 이번에는 새로 서비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아이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템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템을 넣었다가 그다음에 그 수정했다가 지웠다가 하는 거,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해주는 걸 우리가 서비스로, 아이템 서비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역시 아이오닉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G 옵션을 씁니다. G 옵션을 쓰고 한번 제가 쭉 써도 되는데 그냥 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서비스가 있어요. 서비스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서비스는 뭐냐면은 어떤 폴더 밑에다 둘 거예요. 서비스라는 폴더 밑에 둬서 제가 뭐라고 둘 거냐면 아이템이라고 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서비스 폴더 밑에 아이템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볼까요? 자, Services 폴더 밑에 보면은 역시 테스트하는 spec.ts가 있는데 무시하고 우리는 서비스 하는 것들 이제 뜹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클래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Value Object VO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클래스에 대해 데이터 값을 하나하나씩 보낼 수 있는데 여기다가 모아갖고 클래스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이제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아이오닉이고 G 제너레이트 하는 거 옵션에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쓸까요? 그냥 클래스라고 하죠. 클래스를 만들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클래시스 폴더 밑에 뭐라고 해주면 아이템이라고 이름을 줘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시스 폴더도 이제 생길 거예요. 진짠가? 여기 생겼네요. 역시 보면은 아이템 TS가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도 생겼고 우리가 서비스도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화면을 유의 깊게 한번 볼게요. 아이템의 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 우리 로직이 들어가는 TS 파일을 보면은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런 거 앞에 at 마크 골뱅이라고 하죠. 이렇게 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이 컴퍼 이 페이지를 나타내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코레이터라고 그러죠. 타입 데코레이터.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걸 하는. Decorated that marker class as an angular component and provide the configuration metadata that determine how the component should be processed, initiated and used at runtime.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라라는 걸 정보를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selector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컴포넌트 단계에서 우리가 배울 건데, 여기서 뭐냐면은 앱 대시 아이템이라고 이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이 이름을 갖고 이제 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 자체도 클래스거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은 어디 있냐면 이 위에 있는 페이지를 씁니다. HTML. 그러니까 우리가 HTML 여기다 연결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이 로직이랑 연결이 돼요. 어떻게? 이 컴포넌트가 그런 걸 해줍니다. 왜? 여기 설명해 줬기 때문에. 스타일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타일은 모양을 바꿔주면 여기다가 딱그뭐 이렇게 그 CSS 태그를 만들어주면 그게 화면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이거 안 알려줘도 어떻게 알지? 바로 이 메타데이터를 갖고 합니다. 이제 컴포넌트만 있느냐? 서비스에부터 보면은 다른 우리가 데코레이터가 있어요.
injectable라는 거 있어요. injectable. injectable 보면은 provide인의 루트에다가 이제 준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뭐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아이템을 사용하고 리스트라는 건 사용 안할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그냥 삭제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 주는데, 오, 죄송합니다. 삭제를 해 주는데 그냥 삭제만 해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여기서 그냥 리스트라는 페이지를 만든 걸 삭제해 주면 되는데 어디서 해 줘야 되냐면 여기서 아까 라우팅에서도 리스트가 있었죠. 리스트를 해줬잖아요. 리스트로 가는 게 있었잖아요. 요거를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 우리는 요두 페이지만 쓸 겁니다. 홈과 아이템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구현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오늘은 페이지와 서비스, 그다음에 클래스를 보면서 만들어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데코레이터라는 개념, 메타데이터, 그 정보를 위한 정보의 개념을 봐서 구조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데코레이터 어떠셨어요? 이제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페이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을 해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